완충지대의 역할 아니면 중요성 정도로 보면 되겠고, on one occasion, occasion은 경우, 때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한때 이 말이야. 한때 나는 설명하려고 노력 중이었다. try 다음에 to 부정사 노력하다지. 설명하려고 노력 중이었다. 완충지대의 개념을 나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차 안에 있었어. 함께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리고 나는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개념을 게임을 사용하면서 분사 구문이지. 그러면서 얘가 아빠가 하는 말이야. 내가 말했다. 얘들아 상상해봐. 이거 지금 하는 거야. 나는 말했다. 상상해봐라. 우리가 had to get 도착해야 했다고. 우리의 목적지에 3마일 떨어진 멈추지 않고 쭉 가는 거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었어. 얘들아 이렇게.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는 몰랐어. 얼마나 오래 신호등이 초록색을 유지할지. 또는 노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 이문이 왔지. 그리고 또한 가지. 노에 대한 두 번째 목적으로 if가 왔지. 그럼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지. 그럼 노에 대한 목적으로 대도면 안 되지. 문법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른다는 내용이 오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if를 써야 되는 거야. whether이나. 알겠지? that만 안 돼. 우리는 that을 몰랐어. 아니야. that 문장인지 아닌지 몰랐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인지 아닌지를 써야 된다. 신호등이 얼마나 초록색을 유지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차 앞에 있는 차가, 자, put on once brake와 put on 다음에 소유격을 말하는 거야. 그럼 브레이크를 밟다야. 그래서 앞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을지 않을지 몰랐다. 유일한 방법은, 근데 우리 이렇게 알고 있지. keep 목적어 from ing 이거 많이 했었지.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또는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거 맞다. 근데 목적어가 없어도 그냥 없는 채로 해석을 하면 돼. 이건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없이도 그냥 쓰일 수 있어. 그러면 똑같아. 그냥 이거 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유일한 것은 충돌을 막는 유일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던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없은 채로 해석을 하세요. 자, 그래서 충돌을 막는 유일한 것은 was to put 놓는 것이었다. 추가의 공간을 between A and B니까 우리 차와 우리 앞에 차 사이에 공간을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완충지대로서 작용한다. 완충지대는 줍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두 가지 형사가 꾸며주고 있어. 반응할 시간, 적응할 시간, 뭐를? 어떠한 갑작스런 움직임에, 다른 차에 의한 어떠한 갑작스런 움직임에 반응하고 적응할 시간을 준다. 안전한 거네, 그지? 비슷하게 우리는 줄일 수 있다.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마찰을. 마찰, 요거를 줄인다는 좋은 거지? 하는 거지, 하는 거.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에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우리의 일. 또는 삶에서 단순히 완충지대를 만들므로써, 완충지대 만들면은 마찰 안 생기고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도 안전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다.